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자, 얼른 모시겠습니다. 아, 박현상 차장님. 아, 하고 싶은 말씀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편안하게 쏟아내시면 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네. 예. 어제 안 나오고 오늘 나오기 얼마나 다행입니까? 어제 왔으면 죽을 뻔했습니다. 네. 자, 오늘 아, 얼마나 올랐나 한번 살살 볼까요? 네. 네, 종가 기준으로 60포인트 올랐습니다. 60.7포인트. 그런데도 2900이 아직 안 됩니다. 아까 장중에 2900 넘었었는데 조금 밀려가지고 2899포인트로 예, 0.28만 오르면 되는 네, 걸 그래? 한번 아쉽고요. 코스닥이 조금 약했는데 11포인트, 977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네. 뭐 코스닥 약했던 이유는 뭐 다 아시다시피 기존 주도주든 섹터가 조금 약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네.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솔직히 이제 어제 장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어제는 어떤 분석이나 이런 것도 그렇게 크게 통용되지 않는 시장이긴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프로그램 매도라는 부분도 이해를 하고 뭐 오미크론 이슈가 좀 불거졌다 이거 이해를 하는데 어제는 화가 많이 났죠 솔직히. 네. 그래서 이거를 투자자분들이 그 화를 무의미한 손절매로 좀 나왔던 것 같아요 일부가. 그래서 오늘 저도 좀 통화를 해봤는데 아침에 반등 나올 때 반등이 오늘 아침부터 오후까지 원웨이로 계속 나왔기 때문에 아침에 주식을 좀 던지신 분들이 있다라는 거는 제가 좀 듣긴 들었고요. 물론 수급적으로 개인 수급을 또 좀 파는 것도 나오긴 했었고요. 네. 일단 그래서 좀 말씀드려보면 제가 오늘 8시 40분에 저희 동시호가가 시작을 하는데 그때 종목들이 관중판에 탁 뜨지 않습니까? 40분에. 네. 정말로 무서웠습니다. 예, 웬만한 종목도 20%, 25%는 기본이었고요. 네. 그때 찌라시가 딱 도는 거예요. 9시에 증권사 반대매매. 2시에 저기 그 스탁론 반대매 또 똑같은 그런 찌라시가 돌면서 투매를 좀 유도하긴 했었어요. 일부러 누가 뿌린 건 아니긴 했지만 그게 항상 이렇게 시장 마지막 끝단에서 일어나는 현상이긴 하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어제 도는 줄 알았더니 오늘 아침에 돌더라고요. 그게. 그러니까는 참 이게 저번 하락 때 10월 달로 기억을 하는데 그거 정말로 그 저축은행별로 던지는 시간 다 다르고 말씀을 네.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꼭 약속의 2시다라부터 시작해서 그런 게 좀 아침부터 돌아서 조금은 아침이 좀 걱정됐던 하루긴 했는데 그 아침 8시 40분에 동시호가를 보고 많은 분들이 카톡이라든지 전화로 내가 주식을 던질까 이걸 많이 물어봤습니다. 저한테. 예. 오늘 더 빠지면 어떡하느냐. 네. 심지어 인천에 있는 뭐 투자자인데요. 내가 어제 주식을 많이 샀는데 주말에 미국 선물, 그러니까 전날 미국 선물, 아니, 미국 시장 보니까 거의 1% 이상 빠졌고 이거 불안하다. 아침에 네. 던져야 되겠다. 근데 오미크론 이슈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오미크론 이슈가 그분 인천에 사시는 투자자분인데 인천에 사시는 분이 오미크론 이슈가 조금 있었다고 합니다. 아직 발표는 안 났는데 나이지리아에서 오신 두 분이 인천에 사신다는 이유로 오미크론 퍼지면 어떡해? 장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게 솔직히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부분인데 이게 걱정이 되면 그런 부분까지 다 몸에 체득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제발 던지시지 마라, 던지시지 마라. 일단 시장 보고 투매하기 전에 일단 보자 말씀을 드렸는데 막상 장이 시작을 딱 했는데 그 전에 그 저 나스닥 선물이 0.5%로서 딱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부탁인데 전날 미국장보다는 우리 한국장 시작할 때 나스닥 선물, 해외 선물이 되게 중요하니까 그걸 보시라고 말씀을 드려도 전날 잠도 못 자셨다는 거죠. 왜냐면 어제 주식을 많이 풀로 실어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항상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오늘도 아침에 일부 몇 분들은 던지셨다 하더라고요. 던졌다. 그런데 마음은 편하다. 근데 왜 이렇게 올라가노 하고 점심 먹고 왔는데 또 전화 올라가노 네. 올라가노 이게 지금 오늘 하루 저희 하루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 현금 있으니 어떤 분은 어제 저녁 때 연락이 오셔서 사야 된다. 돌리고 보고 삽시다 했는데 오늘 돌리는 게 굉장히 빨랐거든요. 네. 오늘 시계율로 봤을 때 네. 아침에 20포인트 이상 상승으로 시작을 했어요. 했는데 9시 18분까지 장중 마이너스 났습니다. 정프로님 아침에 방송하실 때. 네 맞아요. 예. 마이너스가 한번 잠깐 1분이 났었어요. 코스닥도 무너지고 있었고. 네. 그러면 아 어제와 같은 변동성이 또 출해되는 그렇죠,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러면 시장 있으신 분들은 아침에 뜰 때 안 던졌거든요. 9시 10분에서 20분 사이 던진 겁니다, 주식을.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시장 자체가. 현금 없고 신용이라든지. 그리고 제가 업무팀에 물어봤어요, 어제. 반대는 그 저기 담보보증 많이 나왔니? 네. 그러니까는 예전 수준만큼 많이 나왔다 그러진 않는데 그 최근 한 6개월 중에서는 그래도 그 반등이 나오기 전에 있는 수준만큼 나왔었대요. 근데 당사 기준 같은 경우는 반대면 일단 140%가 간당간당 하면은 미리 문자를 드리고 예. 1차, 2차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희는 하루 유예해서 2차에 매도를 하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래서 1차기 때문에 오늘 하루 더 빠졌으면 2차가 무수하게 쏟아졌는데 오늘 안 쏟아져서 다행이다라고 제가 끝나고 물어보고 왔거든요. 그러니까는 오늘 반등 같은 경우는 제가 눈물의 반등이라 이름이 저 진짜로 눈물 나야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 오늘은 눈물의 반등이다. 예, 오늘까지 무너졌으면 내일 반등이 진짜 크게 나옵니다. 웬만하면 섹터 다 무너지고요. 근데 그거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도 전문님께서 의미 있는 반등이라 말씀을 정말 해주신 것 같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오늘 코스피 거래 대금이 12조 나왔거든요. 네. 근데 어제 마감 때 얘기하신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제 거래 대금 19조 나왔어요, 빠질 때. 그러면은 최근에 장이 조금씩 빠질 때 9조, 10조 왔다 갔다 하다가 어제 쏟아질 때 19조 나왔다 하면 빠질 때 거래대량 터진 거거든요. 네. 근데 오늘 12조. 그러면은 기술적으로 우리 매매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직 반등이 확실하진 못하다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물론 혹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제가 시장 참여자랑 통화할 저기 다른 뭐 하우스라도 있는 분들이랑 좀 얘기를 해보니까 만약에 장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만 세게 땡겼다면 어떻게 생각할까? 무슨 얘기냐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만 땡겼으면 반도체 업황 개선 때문에 시장이 올랐다 하면 그 다음에 자동차라든지 뭐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네네. 오늘 같은 경우는 다 올랐습니다. 네. 자동차, 조선, 철강, IT 쫙. 네. 이러니까는 이게 지금 만약에 많이 빠진 지수 상승 플레이라면은 솔직히 철강주 너덜너덜해져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가 어떤 의미를 부여할까 이런 부분을 계속 생각했던 하루기도 하고요. 이게 아침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10시까지 횡보하다가 10시부터 탁 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시 정도부터는 조금 안도를 좀 개인적으로 하긴 했습니다. 네. 그래서 보니까 아, 원해이다 오늘은 안 빠진다 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그 중간에 우리가 종가 기준으로 삼성전자가 4% 이상 올랐거든요. 근데 오늘 고무적인 것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우선주가 7% 올랐습니다. 네. 아, 삼전이 네. 많이 올랐군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뭐 정말로 이제 삼성전자 우선주 7% 오르는 거는 거의 못 본 것 같은 1년 동안 고무적이었고 외국인이 오늘 현물로 9,420억을 샀습니다. 예. 1조를 샀어요? 네. 거의 1조 안 되게 샀고요.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우리 개인 투자자분이 1조를 팔았습니다. 네. 1조를 팔았는데 외국인이 매수한 현물은 삼성전자 4,374억. 삼성전자 우선주 843억, HMM 474억인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오늘 기준 매도한 종목이 삼성전자 4,610억, 삼성전자 우선주 1,047억. 그 짜증난다 이거죠. 오를 때 던지자. 이게 지금 최근에 요 패턴이 왔다 갔다 했는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께서 종을 깜짝 놀랐어요. 장 끝나고. 오늘 제일 많이 산 매수 종목이 1,100억을 샀는데요. 정프로님 사신 거 아니죠? 오늘 곱번수를 1,100억 샀습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아, 그래. 오늘? 네, 오늘. 아, 이제 이만큼 올라서는 또 떨어질 거라고 베팅을 하시는 그러니까 거예요? 그게 뭐 저는 개인적으로 오리지널 주식만 하는 뼈로커라 그러거든 저희 지금은. 봤을 때 인버스는 사지 않거든요. 그 차라리 현금으로 해지를 하는데. 네. 근데 인버스를 들어가 버리면 이게 또 조식은 들고 있는데 인버스까지 갖고 있으면 이게 빠지면 좋아할 수도 없고 오르면 뭐 이러거든요. 그래서 뭐 그건 뭐 제 개인적인 주관이기 때문에 빼도록 하고요. 어쨌든 오늘 곱버스를 한 1,189억 정도 매수를 했다라는 부분은 시장에서 어떻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좀 시장을 좀 보면서 얘기를 했고요. 그러네요. 오늘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가 거래 상위에 있네요. 네네. 아, 그 쌍방울도 엄청 거래량은 많았던 모양이군요. 그러니까 종목별로도 이제 작은 종목들이 많이 거래가 많이 터진 상황이기도 하고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그 오후 들어서 이제 장이 어느 정도 반등을 하고 오후 들어서 이제 한 2시 정도부터 바라는 거는 어제 하락폭 덮어라죠. 잉태형으로. 그래야지 빨리 반등이 나오니까는. 그래서 어제 70포인트가 빠졌기 때문에 한 75포인트에서 80포인트만 올라줘 버리면
어제 하락폭을 확 덮어버리는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바랬는데 그건 덮진 못했어요. 어제 하락폭은. 그래서 그게 조금 아쉬웠던 하루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반등에 대해서 저희 직원들 한 10명한테 설문을 좀 했습니다. 네. 설문에서 이게 왜냐면 저만 다른 생각이 다 있어야 되니까. 어떤 한 두세 분 중 같은 경우는 아 정말 살려줘서 다행이다. 이거 한 한두 분 같은 경우는 체감이 안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올라드려도. 그건 이제 아마 기존의 종목들이 많이 빠져있는 경우에 밑에 조금 올라와봤자 체감이 안 된다는 분이 맞을 것 같고 한 분 같은 경우는 갸우뚱 안 나고 헷갈린다는 거죠. 아직 이게 어떤 식 뭐 거래대금이든 시장 반등의 속도든 이거를 봐야 되는데 그만큼 지쳐있었기 때문에 직원들이라든지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도 오늘 반등을 썩 다행이긴 하지만 다행이긴 하지만 추세를 뒤엎을 만한 이런 부분은 조금 납득하기는 좀 어려웠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랑 오늘이랑 차이점 같은 어제도 어떻게 보면 분석이 무의미한 하락. 오늘 같은 경우도 그 장중에 그 증권사에서 이제 하우스 저 전략 하우스에서 오늘 상승의 이유를 보내주잖아요. 그거 봤는데 솔직히 그냥 어제 빠졌던 내용이랑 똑같은 거예요. 제가 말씀드릴 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오미크론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그 치명률이 낮다라든지 그래서 시장에 안도를 표했고 그리고 어제 MSCI 리밸런싱 때문에 시장이 과하게 빠졌기 때문에 오늘 넘어오는 미국사에서 파월 의장이 뭔가 저기 그런 발언 같은 경우가 시장에서 먹히지 않았다는 부분 이런 거 얘기했는데 솔직히 그게 납득하기는 힘들거든요. 예. 그래서 시장은 어제 오늘 합쳐서 어떻게 보면 어제가 너무 과했고 네. 오늘은 과했던 하락을 어느 정도는 조금 메꿨다라는 부분 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종목들 같은 경우가 좀 더 고무적인 같은 경우는 좀 더 빠졌으면 시장이 굉장히 그 패닉 상태로 빠질 텐데 그 패닉을 막을 만한 성질의 시장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다행인 하루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오늘 네. 특징 섹터 중에서 뭐 전체적으로 다 오르긴 했습니다만 네. 또 원전 이쪽이랑 또 효성 브랜드들 네. 이쪽이 굉장히 또 분위기가 좋았던 모양이군요. 일단 원전이랑 효성 브랜드들을 좀 얘기하는 이유가 네. 예. 원전 같은 경우는 솔직히 글로벌 트렌드 우리 3프로 시간에서 몇 번 다뤘던 글로벌 트렌드거든요. 네. 그랬는데 한 지난주까지는 원전 섹터 굉장히 좋았습니다. 우상향하고 어떤 시장 주도 섹터였는데 그렇죠. 네. 지난주에 우리 두산중공업이 1조 5천 유상증을 때리면서 박살이 났어요. 네. 그러니까 다른 종목들은 억울한 거죠. 그러니까 같은 섹터에 있는 그래도 가장 큰 시가총액 큰 종목이 무너져 버리니까 다른 종목 그 뭐 한전 기술이든 서전 기전 이거 들고 있는 거 다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개인적으로. 네, 네. 그래서 그래도 그나마 오늘 두산중공업이 4.7% 그리고 한전 기술이 많이 올랐습니다. 14% 올랐습니다. 그리고 서전 기전이 5% 이런 식으로 오르면서 특별한 뉴스는 안 나왔고요. 일단은 이런 부분이 반등이 나왔고 오늘 아침에 사실은 그 우리가 알고 있는 JP모건 네. 그 외국계 증권사에서 가끔 종목 투자 의견을 내지 않습니까? 종목 투자 의견을 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대한유화랑 롯데케미칼의 목표 주가 상향을 시켰어요. 그래요? 그 전까지는 뉴트럴의 목표 주가 하향이었거든요. 그래서 대한유화 기준으로 기존에 16만 원이었는데 오늘 23만 원으로 상향시켰다고 하고요. 롯데케미칼 기준으로 기존 목표 주가 18만 원이었는데 25만 원으로 상향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그 종목들 화학 섹터 종목들 수급 살펴보시면 하루도 안 변동하고 외국인 다 때렸거든요. 지금까지 정말 징글징글하게 때렸습니다. 그러다가 어제부터 조금씩 살랑살랑 하더라고요. 조금 어제. 그래서 오늘 JP모건이 이런 목표주가 상향 보고서 나오면서 네. 대한유화가 11% 롯데케미칼이 10% 올랐는데 네. 일단은 아침에 제가 시계열로 봤을 때 대한유화가 먼저 뛰었어요. 뛰고 그 다음에 롯데케미칼 쫓아가는데 장이 쭉 오르잖아요. 네. 오르니까 우리 효성 형제들이 브라더들이 막 뛰더라고요. 그러니까 화학 섹터에 대한 전반적인 투심이 네. 여태까지 그 업종 픽아웃 논란이 가장 컸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부분이 시장에서는 아, 이 정도면은 너무 낙폭이 과대했고 저 효성 그룹주들 웬만한 종목들 퍼 3배 4배거든요, 지금. 그리고 오늘 제가 끝나고 좀 자료를 봤더니 그 효성 TNC 레포트가 장 끝나고 나왔더라고요. 내년 퍼 기준으로 2.5배라고 합니다. 효성 TNC가요? 예. 예. 스판덱스. 엄청 오르지 않았어요? 올라다 빠졌죠, 지금. 엄청 빠졌죠.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인도 수요 증가, 그리고 도시화율 증가 때문에 인도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다는 부분이 좀 보고서가 됐어요. 그래서 인도? 네. 인도 인도가 이제 도시화율이 증가를 하면서 스판덱스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으니까는 아마 내일 아침에 보고서가 될 겁니다. 오늘 좀 오후에 나온 거니까 지금도 저기 내용 살펴보면 나올 수 있고요. 그러면 이게 좀 효성화학도 많이 올라. 효성화학은 지금 종가기준 봤을 때 19% 올랐거든요. 오. 그리고 효성첨단 소재 4%. 그리고 그 무거웠던 금호석유가 8.7% 올랐어요. 네. 근데 이 종목들의 특징을 봤을 때 다른 종목들은 거래가 없이 올랐는데 이 종목들은 거래가 많이 터졌습니다. 밑에서 그래서 아직까지 추세를 돌렸다라고 하기엔 조금 아직은 미진한 정도긴 하지만은 네. 시장이 돌릴 때, 시장이 오를 때 다른 섹터로 전이 되면서 올랐다는 점은 조금 시장의 색깔을 바꿀 수 있을 만한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라고 오늘은 이제 생각을 하는 거고 네. 물론 시장은 조금 지켜봐야 되긴 하겠지만요. 네. 그리고 이제 이런 섹터가 많이 올랐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선, 철강, 자동차 다 동반으로 올랐고요. 삼성전자 4%, SK하이닉스 2%, 네이버 2%, 네. LG화학 3% 이런 식으로 오늘은 전반적으로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많이 오른 날인데 오늘 시장을 살펴볼 때 느낀 점 같은 경우는 아침에 땅 떠서 시작을 하는데 우리 2차전지 소재주들이 많이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게임 섹터 많이 빠지고 네. 메타버스 많이 빠지고요. 엔터 많이 빠지고요. 그 요거 네 섹터의 종합점은 최근에 단단했던 섹터거든요. 제일 잘 갔잖아요. 제일 잘 갔던 섹터면 그러면 저희가 경험적으로 시장이 빠졌다 올라올 때 낙폭가된 섹터가 많이 올라오니까 아 이런 대형주 반등, 화학주 반등에 대한 부분을 주도주가 아닌 단순 낙폭가된 섹터로 올라오는 것으로 바라봐야 될지 그러면 질문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아침 10시쯤에 전화가 온 게 그러면 이쪽으로 갈아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엔터를 들고 있는데 혹은 뭐 위메이드를 들고 있는 예를 들어서 들고 있는데 위메이드 오늘 좀 한 5, 6% 깨졌거든요. 깨졌는데 여기서 지금 위에서 고가 놀이 패턴 하고 있는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뭐 효성화학으로 넘어가야 되는지 이 부분이 가장 고민됐던 하루일 것 같아요. 네. 근데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하루에 원샷으로 잡을 수는 없습니다. 그 종목들을. 그래서 그리고 어느 누구도 내일부터 화학 섹터가 다시 주도주가 됩니다. 게임 섹터 플레이투 언이 주도주로서 되지 않고 끝납니다. 말하자면 투자는 아무도 없기 때문에 천천히 살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거에 대한 답은 저도 궁금합니다. 항상. 그래서 이제 그거를 네. 고민한 하루. 그러니까 시장 반등과 기존 주도주 섹터의 교체가 어떻게 원활하게 되는지 혹은 주도주 다시 갈지 네. 이걸 고민했었던 하루라는 게 네. 맞을 것 같고요. 근데 그거를 네. 물론 이제 당연히 알 수 없죠. 네. 알 수 없는데 알 수 없으니까 가는 거 다시 보고 결정하자라고 이렇게 가는 걸 이렇게 보다 보면 이제 걔는 또 어느 순간 도저히 잡을 수 없는 위치에 올라가 있고 내가 갖고 있던 애는 뭐 본전도 안 되는 쪽으로 또 내려가 있으면 이제 그게 또 마음 아픈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게 바뀐다 싶으면 그래도 너무 늦지 않게 빨리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이제 있으실 테니 네. 자꾸 이제 아마 차장님한테 전화해서 여쭤보는 걸 텐데 네. 그러면 이게 확실히 다시 가는 전에 갔던 친구가 다시 가는 건지 아니면 이제는 바뀌는 건지를 알 수 있는 그래도 시그널 같은 건 좀 있을 거 아닙니까? 어렵나요 그거는? 저는 전문님께서 저번에 힌트를 주셨어요. 네? 그 섹터에 있는 종목 한 종목 대장이 신고가를 치면 됩니다. 오히려 다른 그 섹터에 다시 한번 좀 주세요. 그 힌트. 섹터에 있는 대장주가 신고가를 치면 그 섹터가 다시 간다? 그렇죠. 제 본인이 주신 네. 건데 왜 이렇게 남 얘기처럼 이렇게 모른 척 하세요? 전문님께서 신고가 얘기 많이 해주셔가지고 예. 그런 거가 또 하나 시그널이 될 수 있다. 이게 답을 어느 누구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주도주 섹터가 깨지는 여러 가지 논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도주 섹터 깨질 예전에 5G 깨질 때, 아니 5G 얘기하면 예, 깨질 때는 그 KMW가 3분기 실적 컨센 충족을 못하는 날 그날이 꼭지였습니다. 제 네. 기억으로. 그래서 그날 거의 20% 빠졌거든요. 컨센이 500억이었는데 450억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10% 덜 나왔는데 그날부터 깨져가지고 끝났고요. 혹은 그 주도가 가는 종목들이 예를 들어서 논리가 깨질 때 그러니까 신사업에 대한 논리가 깨질 때 이런 거였는데 뭐 그거를 이제 확정 지을 수는 없겠죠. 근데 제가 저번 주에 읽은 KB증권 보고서 좀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네? 주도주 섹터가 쉴 때 짧게는 한 달 길게는 두 달 정도 쉴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주도주를 여태 분석했던 보고서 내용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약간 좀 특이하게
그 2차 전지 소재 섹터가 올해는 한 달밖에 안 쉬었다 그러더라고요. 다시 이제 올라오고요. 그러니까는 그런 일단은 어찌됐든 그쪽에 대장주가 좀 꺾여 있는 건 맞긴 맞거든요. 지금 P2E라든지 그럼 그거가 한 달 조정을 받든 혹은 조정을 받으면서 고가 놀이로 횡보를 하던 이런 거는 그리고 중간에 데이터들이 많이 나오니까 네. 리믹스 데이터가 나오니까는 그런 부분 살펴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이제 신고가 난 종목이 비덴트라는 종목도 신고가 비덴트? 났거든요. 코인 관련 섹터들. 아, 네. 그러니까는 기존에 강했던 코인 관련 종목들도 강했었는데 오늘은 아까 뭐 소재, 뭐 게임주, 뭐 메타버스 좀 밀리긴 했지만은 코인 섹터 같은 경우는 또 아직도 강하더라고요. 이게 2시 반부터 쫙 올려댑니다. 그리고 2000년 소재 쪽에서도 좀 약간 좀 멋있게 본 종목들이 있는 게 이게 나노신소재 같은 경우는 아침 내내 약했었잖아요. 근데 오후 2시부터 또 쫙 밑구리를 당겨가지고 다시 신고가 위치를 올려놓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종목들이 진짜로서 뭐 오늘 저기 2000년 섹터 중에 LNF가 5% 빠져 에코프로 BM 4.7% 빠졌지만은 좀 뭔가 이제 정말 실체라든지 진짜로 강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그 섹터가 약하더라도 동반으로 좀 올라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잘 살펴보신다면은 뭐 매매라든지 뭐 앞으로 좀 어려운 장이 오더라도 좀 한번 생각해 보시는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시장 보면서 네. 약간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최근에 이제 메타버스를 비롯해서 단단했던 네. 2차전지까지 매수를 잡고 롱 포지션을 잡고 그 헤지펀드들이 롱숏 전략을 하잖아요. 네. 그리고 국영재 주식 숏 잡고 그 플레이를 하다가 오늘 왠지 청산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게 뭐 낙폭 과대한 주식도 반등이 들어가고 뭐 기존에 수익 잘 나는 2차전지도 같이 또 올라가고 네.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정확하게 무슨 약속이나 한 듯이 최근 주도주는 다 빠지고 그리고 최근엔 약했던 철강부터 화학 뭐 조선 자동차까지 다 올라왔잖아요. 그거는 제가 제 느낌은 그동안에 이렇게 롱숏 전략을 했던 네? 그 선수들이 아 일단 여기서 청산하자 그런 좀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면 걔네들은 왜 청산을 했을까? 네. 유가가 이렇게 크게 급락을 맞습니다. 하면 예. 화학 회사들이 최근에 이제 스프레드라고 그러잖아요. 네네. 원가에 해당되는 유가를 가져와서 크래킹해서 제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원재료 가격이 너무 올라다 보니까 마진 스프레드가 이제 줄어든 거죠. 그렇죠. 거기서 이제 유가가 확 빠져주니까 그래서 롯데케미칼부터 대한유화 뭐 다 지금 주가가 오른 이유가 그러면 이제 이 롱숏을 하는 선수들에게 큰 이제 공매도 친 종목들이 반등을 할 수 있는 이익 모멘텀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불이 나게 청산을 하는 불이 나게 좀 불이 날 수가 있죠. 청산했다는 네. 거는 그게 이제 헤지펀드들이 네. 어떤 전략을 쓰냐면요. 100억의 헤지펀드 자금이 있으면 매수를 한 200억을 잡고요. 네. 공매도를 또 200억을 네. 때려요. 그러면 유출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헤지펀드라고 그러거든요. 네. 마켓에 대한 방향성에 대한 헤지를 하고 들어간 데서 헤지펀드인데 그 전략이 이제 잘 맞으면 매수를 400억 잡고 또 매도를 또 400억 잡는 거죠. 이게 매도 때린 거는 계속 약하고 매수 잡은 거는 계속 강하면 그러면 돈을 벌잖아요. 네. 그런 전략을 이제 글로벌한 헤지펀드나 우리나라의 헤지펀드들이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이제 유가가 이렇게 빠지고 어느 정도 소비가 오히려 더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준 거거든요. 어제 그저께 이제 허재한 이사 오셨었잖아요. 네. 그런 논리로 따져보면 얘네들이 언제 이 포지션을 청산을 할까? 제가 궁금했었는데 오늘 어제 해가지고 이제 확 이제 뒤집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아니 그렇게 해서 계속 돈 벌면 되는데 청산은 왜 해요? 왜냐하면 이 숏 포지션이 한번 터지기 시작하면 무섭게 터지거든요. 정신없죠. 예. 그러니까 오늘 보시면 아까 뭐 그리고 또 오늘 좀 의미 있는 하나의 트리거가 있었던 게 포스코 뉴스 보셨어요? 예. 박 차장님? 예, 포스코는 맞습니다. 뭐예요? 예. 포스코가 그 인적 분할 발표를 했어요. 물적 분할이 아니고. 포스코? 포스코도 보면 포스코 네. 밑에 여러 가지 포스코도 보면 철강에서 번 돈으로 이렇게 저렇게 신사업에 투자를 많이 해놨거든요.
그렇게 투자를 많이 한 부분을 이제 지주사로 떼내고 포스코 사업 회사를 떼내는 거죠. 네. 근데 이게 물적 분할이 아니고 인적 분할로 함으로써 투자자들한테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네. 이번에 SKT도 똑같이 인적 분할을 했잖아요. 그러면 투자자가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스코가 인적 분할을 한 굉장히 또 의미 있는 그런 주주 뭐 인적 분할하면 주가가 거의 뭐 기본적으로 이렇게 종합 선물 세트를 나눠서 팔면 지주회사의 디스카운트가 없어진대요. 많이 할인이 없어지니까. 그렇죠. 그래서 SK텔레콤도 이번에 분할하기 전에 주가 보시면 분할하기 네. 전에도 올랐고요. 분할하고 나서도 어제 기준으로는 분할 전보다도 또 시총이 늘었죠. 21조에서 한 23조까지 됐었는데 네, 네. 그런 여러 가지 좀 좋은 모멘텀도 포스코가 이제 만들어주고 해서 포스코 역시 이제 좀 큰 형님다운 역할을 좀 한 것 같아요. 얘는 여러 가지 트리거 있었기 때문에 헤지펀드 입장에서는 네. 그동안 많이 먹었으니까 청산하자. 네.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아,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겠군요. 자, 박세기 전무님이 오늘 시장에 대해서 또 이렇게 분석을 좀 해주셨고요. 우리 박현성 차장님은 네. 오늘 준비해 주신 내용은 이제 거의 다 나왔을까요? 네, 거의 말씀 다 드렸습니다. 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박현성 차장님 오랜만에 아주 기분 좋은 출근하신 것 같고요. 오늘 빨간 넥타이 입고 왔습니다. 빨간 속옷도 입으신다고 그때 약속하셨던 것 같은데. 아니, 근데 보여드릴 수는 없으니까. 아유, 아쉽습니다. 네. 자, 그러면 박현성 차장님 여기서 보내드리고 금요일에 또 오시나요? 네, 금요일에 옵니다. 네. 금요일도 좋은 장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유한타증권의 유한타증권의 우리 박현상 차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에도 여전히 유망할 1등 산업과 종목들을 찾아야 할 시간 리서치 명가 메리츠 증권과 함께 준비했습니다. 2022년도 투자의 정확한 흐름을 읽고 미리 준비하는 2022년 투자 전략과 업종별 시장 전망 투자 특강. 남들보다 한 발 앞서 달라진 시장 환경과 유망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안목을 키우는 시간이 되실 것입니다. AI 워로 테슬라 투자에 영감을 끌어낸 자동차 김준성 애널리스트를 비롯한 이경수 사단의 국내 최고 애널리스트 23명과 함께 떠나는 2022년 성공 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